2002년 7월 달에 검정이 이제 통과되면서부터 사실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이제 2020년까지, 22년까지, 이제 22년간에 걸쳐서 역사 전쟁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네 차례다, 다섯 차례다, 뭐 이렇게 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금성 출판사에 한국 근현대사 문제가 있었고, 대한교과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었고, 크게 보면은 2002년부터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전쟁에서 계속 연패를 했습니다. 우파가 뭐 평균이 다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럼 역사전쟁에서 좌파의 선전선동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이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대다수의 역사인식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좌파한테 포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역사교사들의 뭐 거의 한 98% 이상 이 이제 현재 제가 봤을 때 민중사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 공무원들 최근에 그 시험치 가지고 들어간 공무원들 대다수 그렇습니다. 우리 뭐 우파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 젊은 기자들도 역사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대다수가 이렇게 민중사관에 의해서 이제 포획되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제가 오늘 이 국편의 어떤 과거 연구를 어떻게 해왔느냐, 일을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우선 제목 정도라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46년에 국사관이라고 하는 기관으로 출발했는데 49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초기에는요 우리 그 역사 연구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료인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성정원일기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영인하고 연구기관에 보급하는 일이 이제 주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되나 하면은 이 40년대, 50년대 입장에서는 현대사가 일제 시기거든요. 이 일제 36년간 이걸 어떻게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료편찬을 합니다. 이 사료편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구자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역사 지식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상당히 바른 방향에서 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가지고 국가 기틀을 만들고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해나가고 이것들이 제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 그때 그야말로 필요한 일들을 제때 잘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듯이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에 와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역사를 편찬합니다. 이때 강조하는 게 오늘 뭐 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이한글 선생이 민족주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입장에서 민족사 전체를 정리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한국사 12권을, 23권을 편찬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선사시대에서부터 일본어 패전까지, 즉,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까지를 이제 다루고, 마지막에 23권에서 한국민족이란 어떤 민족인가 이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년부터요, 2007년까지 매년 좀 많을 때는 그 네 권까지 한 권 이상씩 한국사론을 발간을 했습니다. 사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집필을 의뢰하든지 해가지고 연구를 의뢰해가지고 학술행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이제 펴낸 겁니다. 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를 편찬을 하고 또 한국사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 나가야 될 거냐, 자료를 어떤 방향에서 연구해 나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때 시기에는 막 이 전개는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에서부터 발전 과정,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어떻게 이루고 산업화를 어떻게 이루고 이런 관점에서는 정리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면 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의 잘못된 편향된
역사인식이 또 민중사관이 왜 국민의 역사인식을 포획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사편찬에서 사료편찬 기간으로 성격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70년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80년대 요 과정이 사실 좀 비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국편이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유일하게 편찬하는 게 뭐냐면 한국 독립운동사를 편찬합니다. 이걸 이제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80년대에 생깁니다. 그러다가 87년에 국편의 성격 전환이 일어나요. 이때 법이 만들어집니다. 사료 유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8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성격은 국사편찬에서부터 사료의 편찬으로 사료의 정리기관으로 바뀝니다. 이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듯이요. 그래서 사료연구위원, 사료조사위원, 사료담당 전문요원 양성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사료편찬기관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위상은 아주 좋아집니다. 위원장이 이제 정무차관으로 이제 격상이 되고요. 건물도 지금 그 과천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갖추어집니다. 독립적인 청사도 갖추어지고. 그래서 이제 재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87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나라 민주화의 거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87체제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때 이제 소위 그 국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성립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때 국편이 대한민국 역사를 편찬해가지고 쫙 과거에서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수호를 하고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정리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역사를 편찬했으면 정치 세력이든 사회 세력이든 그런 거에 입각해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저는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료의 편찬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누구의 원대한 어떤 음모에 의해가지고 이 87년 이 법이 만들어진 건지,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이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 더 조금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70년대 이렇게 68년에 74년까지 사료 대한민국사의 편찬이 시도됐습니다. 근데 요게요, 7권 편찬하는데 딱 한 3년 정도에 걸치는 자료밖에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가 되면. 그 다음에 2차 편찬이 98년에서 2008년에도 한번 시도가 됩니다. 사료 대한민국사예요. 사료 대한민국사가 정리가 돼야지 종합적인 대한민국사 편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52년 7월 뭐 하여튼 이 정도로 거칩니다. 53년 7월이면은 이 휴전협정이 되는 시기까지 뭐 매듭은 딱 그렇게 지어지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사 편찬을 위한 의식은 이 국편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도. 그러나 한 번도 대한민국사 편찬을 제대로 계획한 적이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서 78년 사이에 이 한국사 25권을 이제 편찬할 때 그 지침이 바로 뭐였나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라든가 국가의 성장과 민족문화 발달을 강조한다든가 이 내재적 발전, 우리 요즘 뭐 비판도 합니다만 이때 이제 이게 채택이 됩니다. 그 민중의 활동을 부각시킨다든가 이런 이제 경향이 이 70년대의 이제 민족사 편찬이고 이런 시각은 이미 50년대 60년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93년에서 2002년까지 10편 한국사가 계획이 됩니다. 원래 계획할 때는 60건이 계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도중에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52건까지만 편찬이 돼가지고 결국 어디에서 거치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딱 거칩니다. 자, 선사시대에서부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좌파들이 뒤흔드는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잇따르는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로서는 편찬이 된 적이 없고, 사료로도 편찬이 된 적이 없어. 사료 편찬이 이제 국편 차원에서 된 거는 이제 6.25 전쟁 때까지만 이제 되었다. 크게 보면은, 예,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국사편찬을 방지했다. 지금까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현대사 연구, 대한민국사 연구는 누구만 했나 하면은 70년대 이후에 민중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운동권 사람들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잡게, 이 빈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민중사관에 대한 대한민국사 인식 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우리 역사인식의 편향을 가져온 근본적인 구조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요번의 분석입니다. 자, 뭐 국회 이외의 연구기관들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전부 다 하는 게 이제 사료편찬이거든요.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사료보다는 주로 역사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근데 전부 독립운동사예요.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좌파들이 좀 선호하는, 높게 평가하는 무장투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게 많이 연구하면은 많이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일을 하거든요. 민주화운동 관련 이제 내용들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이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도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동학혁명 관련 연구를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경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예, 우리나라 역사인식의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거다. 밑바탕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편에, 이건 이제 진짜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편이라고 하는 건 국사편찬위원회 의미예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민족사 보급 시스템을 확립을 해요. 이 뭐냐면 국편에서 연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한국사하고 신편 한국사 편찬한 겁니다. 이거를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70년대에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씌워진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에 의해서 보급 시스템이 갖춰지냐 하면은 바로 이 시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이에요. 한국사 이게 능력 검증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2006년에 첫 시행을 하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에 이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사료의 수집 및 수집 편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편에 이제 법적 기반을 가지는 거예요. 한국사 보급이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한국사 지식을 퍼뜨리겠다. 오늘 주제도 뭡니까? 지식의 뭡니까? 생산, 보급, 소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는요, 1년에 4번, 한번 하던 거예요. 2015년에는 5번. 2016년에는 뭐 이렇게 6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보는 사람이 51만 명이 넘습니다. 52만 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은요, 국공립학교 선생님은 3급 이상을 돼야지 임용시험에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급 공무원들은 2급 이상이 돼 있어야만 합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급 시험, 순경 시험 이런 게 다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이 시험이 사실은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거의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국편은 한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러니까 이 자체 규정에 보면은 사료편찬이 주인 것 같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5조하고 16조에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사 편찬을 얼마든지 현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90년대부터 해온 게 뭐냐면 DB화 작업은 열심히 해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국사 자료 DB화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거의 앞서 있을 겁니다. 저 이게 이제 자사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2008년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의 책임 감수를 맡겨요. 그래가지고 근래에 소위 그 검증, 교과서 검증할 때 전부 국편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법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2020년인가 2021년인가 조강위원장이 이거를 교과서 검정 업무를 제외시켰어요. 국편에서 다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흔한 거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국편에서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난 이거는 정말 그 우리 그 국민들의 역사인식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는 기관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편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번에 뭐 이런 것까지 연구를 다 하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만 좀 찾아보고 오늘 발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대개 보면은 자료가 정리되는 거는요,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보면은 소위 그 좌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주제들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제 침탈사 이거는요, 19년부터 이게 나오는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고전에 이용훈 선생의 뭐예요, 그 저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300억의 연구비 줄 테니까 역사연구기관 중에 어디서 해라. 그랬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 이제 손들고 이거 이제 해가지고 지금 바로 알기가 제가 보니까 한 50건이 계획됐고요. 침탈사 자료 청소 100건, 그 다음에 연구 청소 100건 이래가지고 250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물량 공세로 보더라도. 예.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야말로 한국학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에 있어서 뭐 이렇게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요, 처음에 2011년에 생겨고 나서 5년 동안은 한국 현대사가 대한민국사 관련 연구 성과물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안 보입니다. 대신에 정감물로만 나옵니다. 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한번 칼럼도 한번 썼는데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현대사박물관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의미 이런 거는 뭐 여기에서는 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가기관 전체를 봤을 때 역시 국편이 중심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역사정보가 이거 필요한 거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지식의 보급의 시스템 만든 거 이거는 잘 하면은 지금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역사 인식의 전환을 저는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AI하고 역사융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사를 다시 편찬하고 보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한 10년 정도 노력하면은 바짝 어느 정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를 바르게 전망하는 국민적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국편이 좀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글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